오늘을 위해 사는 자, 내일이 없이 흥청망청 돈 쓰는 자들의 소비를 싹 고쳐드리는 금융교육 채널 돈을 키우는 라디오 돈키라. 이제 신용 점수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신용 점수는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? 동키 언니만 따라와요.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는 정보를 드리는 이 동키 언니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공공요금 성실 납부예요. 사회초년생, 전업주부, 고령자의 경우 카드 사용이나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 활동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.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, 건강보험, 통신료, 전기수도가스, 아파트관리비, 납세기록 등 공공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서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. 연체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. 두 번째, 대출금 성실 상환과 금융거래 실적이에요. 여기서 상환은 쉽게 말해서 빌린 돈을 갚는 거예요. 대출금을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는 건 신용점수 높이기에 기본 중 기본이에요. 연체 이력이 존재한다면 신용점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. 오랜 기간 꾸준히 사용한 만큼 자연스럽게 나의 금융거래 실적이 쌓일 거예요.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연체하지 않는 것! 꼭 기억해야 해요. 세 번째, 슬기로운 신용카드 사용이에요. 여러분,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는 신용점수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. 똑똑하게 사용하면 신용점수를 올리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순간의 실수로 신용점수를 떨어뜨리는 불씨가 될 수도 있어요. 신용카드는 꾸준히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. 소비 습관을 꼼꼼히 점검하며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무턱대고 사용하는 것보다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해요.